외국인이 대한민국에서 취업을 하려면 출입국 관리법에 따라 취업 활동을 할수 있는 체류 자격, 즉 비자가 있어야 합니다. 어떤 비자로 한국에 체류하고 있느냐에 따라 취업 활동을 할 수도 있고 못할 수도 있는 것이고요. 또 비자 종류에 따라 취업 활동의 범위가 정해지기도 합니다. 지정된 근무처 외에는 근무할 수 없는 비자도 있고요. 취업할 수 있는 업종이 제한되는 비자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F5 영주 또는 F6 결혼이민 비자인 경우에는 취업 활동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고 보고요. E1 교수, E5 전문 직업, E6 예술 흥행 등의 비자라면 지정된 근무처 외에는 근무가 제한되는 특징도 있습니다. 기존의 산업연수생 제도를 대체해서 시행되고 있는 것이 고용허가제인데요. 상시 근로자 300인 미만 제조업이나 건설업, 서비스업, 어업, 농축산업의 사업주가 국내 인력을 구하지 못한 경우 정부로부터 고용허가를 받으면 외국인 노동자를 고용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입니다. 이를 위해서 정부에서는 베트남, 캄보디아, 필리핀 등 15개 국가와 MOU를 체결해서 그 국가에 외국 인력을 도입하고 있고요. E9 비전문 취업 비자를 가진 외국인 노동자들이 이 고용허가제를 통해서 들어오고 있는 분들입니다. 사업주는 우선 내국인, 그러니까 한국인 노동자를 구하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고용센터에 내국인 근로자 구인 신청을 먼저 해야 하고, 농축산 어업의 경우에는 7일, 또그 밖의 업종은 14일 이상 내국인 노동자를 채용하기 위한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했는데도 채용을 못한 경우 고용 허가를 신청할 수 있고요. 신청을 하면 고용센터에서 외국인 구직자를 사업주에게 추천을 해줍니다. 사업주가 채용할 노동자를 선정하면 고용센터는 외국인 노동자 고용허가서를 사업주에게 발급해주고, 이후 외국인 노동자와의 근로계약서 작성, 사증 발급, 또 외국인 노동자가 입국해서 취업교육 등의 절차를 거치면 노동자의 근무가 시작하게 되는 절차입니다. 한국에서 취업 활동을 할수 있는 기간은 3년입니다. 그래서 3년 기간 내에서 노사가 합의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할 수 있고요. 다만 취업활동 기간 3년이 만료되어서 출국하기 전에 사업주가 고용노동부에 재고용 허가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2년 미만의 범위에서 취업활동 기간을 1회 연장받아서 더 근무할 수 있습니다. 현재 외국인 근로자 고용 등에 관한 법률에 외국인 노동자의 사업장 변경이 가능한 사유에 대해서 정하고 있습니다. 사용자가 계약 기간이 아직 끝나지 않았는데도 중도에 계약을 해지하거나 혹은 계약 기간이 끝났는데 재계약을 거부하는 경우 또는 상해 등으로 외국인 노동자가 원래 사업장에서 계속 근무하기는 부적합하지만 다른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3년 동안에 최대 3번까지 사업장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휴업이나 폐업, 사용자의 근로조건 위반 또는 부당한 처우 등 외국인 노동자의 책임이 아닌 이유로 인해서 사업장의 계속 근로가 어려운 경우에는 이런 경우는 횟수 제한 없이 사업장 변경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이런 제도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노동자가 고용센터에 찾아가서 상황을 설명하고 증명 서류들을 제출해야 하는데 이런 절차를 이용하기에는 언어 소통에 어려움이 있고 한국 행정에 대한 이해 부족이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부당한 일이 있어도 참고 견디는 경우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횟수 제한에 포함되지 않는 외국인 노동자의 책임이 아닌 사업장 변경 사유가 확대되거나 허용 기준이 다소 완화되었습니다. 몇 가지만 말씀드리면 외국인 노동자가 사용자로부터 성폭행을 당해 사업장 변경을 요청한 경우에는 즉시 사업장 변경을 허용하도록 했고요. 또 외국인 노동자의 숙소 환경이 기준 미달인 경우에도 사업장 변경이 가능하도록 되었습니다. 또한 사업주뿐 아니라
직장 동료, 또 사업주의 배우자 또는 직계 좀비 속으로부터 성희롱, 폭행, 폭언 등의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경우에도 사업장 변경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나라 노동법은 속지주의 원칙에 따라 국내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노동을 제공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차별 없이 국내 노동법이 적용됩니다. 예. 또 근로기준법 제6조는 사용자가 국적을 이유로 근로조건에 대한 차별적 처우를 하지 못한다라고 명시해서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차별 적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국인 노동자라 하더라도 최저임금, 연장 야간수당, 연차휴가, 퇴직금, 산재보상 등이 내국인과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네. 다만 몇 가지 소소한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고용허가제로 들어온 외국인 노동자의 경우에는 사업주가 노동자가 귀국 시 퇴직금 지급을 담보하기 위해 출국 만기 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고요. 예. 노동자는 법정 퇴직금의 일부를 출국 만기 보험으로 충당하게 됩니다. 또 예. 사대보험의 경우에도 건강고용 산재보험의 경우는 한국인과 동일하게 가입 대상이나 국민연금의 경우에는 비자 종류나 외국인 노동자의 국적에 따라 가입이 제외되기도 합니다.